자, 이번에는 투부 동사 5단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틀렸더라고. 투부 동사 용법이 같은 것은 투부 동사 용법, 부사전 용법, 형용사전 용법, 명사전 용법 배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앞에 time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지 얘들아.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전 용법이에요. 형용사전 용법. 해석도 해볼까? Best time이다. Best time이었다. To send, 보낼, her, 그녀를 보낼이었죠. 그녀를 보낼, 뭐뭐 할로 해석이 되는 형용사전 용법이에요. 그러면 형용사전 용법인 걸 고르면 되는 거야. 1번, he wants to be. 그는 원한다. 진짜 그는 원한다. real engineer가 되기를, 되기 혹은 되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건 명사전 용법이지. 2번, 아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명사전. 내 취미는 모으는 것. 명사죠. 그녀의 남동생을 초대하는 것. 명사죠. 5번, 뭘 꾸며주고 있니 얘들아?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명사를 꾸며주고 물고기를 잡을, 뭐뭐 할로 해석이 되는 형용사전 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5번이 형용사전 용법입니다. 다음은 28번 문제를 틀려줬어.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였냐면은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주는 문제였어요. 우리 투부 동사 앞에 사람의 성질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 stupid 같은 그런 형용사가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로 for이 아니라 of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of you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문제, 두 문장이 같도록. 이 문장은 맞았는데 어떤 친구가 여기다가 seemed 뒤에 S를 붙였더라고. S 붙이면 안되겠지. 지금 여기 뭐예요? 복수 형태예요. sim 이라고만 써줘야 돼. 자, 35번 문제를 틀렸어요. 35번 문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틀린 것만 선생님이 해설을 할게요. 틀린 거는 2번, 4번이었어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he felt alone with no one to talk 하고 이렇게 talk 하고 끝나면 안돼.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얘기할 할 때 talk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뒤에 전치사 뭐까지 와줘야 돼? 그치, to까지 와줘야 되죠. 이렇게가 세트예요. talk to. 전치사가 필요한 것들은 꼭 빼먹으면 안 돼요. 4번에는 there's interesting nothing이 아니에요. 우리 thing으로 끝나는 애들은 뒤에 형용사가 붙어요. 얘네 둘이 바뀌어야 돼. nothing interesting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투부 동사 문제의 해설풀이는 마치도록 할게요.